양자강 북쪽인 강소송 염성 보타편. 이곳에는 고구려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다. 당나라 시기의 유물인 이 탑은 강소송 보호문물, 즉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탑의 이름은 몽농탑. 이 탑은 본래 우물 위에 만든 것이라고 한다. 지금 몽농탑에 고구려 연계 소문에게 쫓기던 당태종이 이곳의 우물에 숨었다고 한다. 당태종이 몽롱하게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연계 소문에게 발각되지 않고 목숨을 구하게 됐고, 그래서 몽롱탑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就是当年有东我们过去叫中原呢，这个地方现在叫中国，在中原四边啊东边有一个叫东辽国家，东辽国家的这个首领叫甘肃文，他要向我发动进攻，就进军我们中原地区。到了中原以后呢，就在东海沿海的啊，在交界的过程当中。 就是由唐王李世民，就是被啊这个敌军呐、啊，甘肃文追赶过来了，一走走到我们这个地方，有一口口井，他急忙就跳了口井底下，在上面的时候，蜘蛛啊有多少个蜘蛛就几成网，把它封死了。后来甘肃文呢走到这个地方，他在这个书叫，他不是在地平里看的，是在马上看的，叫走马看花，一看到这个蜘蛛网啊，统统就好了，没有被破坏。 몽롱탑 때문에 이곳 현의 명칭도 보타피현이다. 이 지역 사람들은 실제로 고구려 연계 소문이 이곳까지 왔다고 믿고 있다. 이边人都知道这个故事，从大人也好，小孩也好，都知道这个故事。 이런 이야기는 이곳뿐 아니라 산동과 강소송 곳곳에 남아 있다. 그래서 실제로 고구려 군대가 전쟁 와중에 후방인 이 지역을 수군으로 공격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록이 없기에 전설로 머물 수밖에 없다. 중국의 전설에서는 당태종과 당군이 언제나 고구려에 쫓기고 있었다. 오늘은 세계 전쟁사의 수수께끼. 고구려 수당 전쟁, 두 번째로 고구려와 당나라와의 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수나라와의 네 차례 대전쟁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결국 수나라는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나라마저 붕괴되고 말았던 거죠. 그러나 고구려의 시련은 끝이 없었습니다. 수나라에 이어 등장한 당나라가 고구려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당나라는 30여 년 치밀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구려로 밀려옵니다.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와 당나라, 두 나라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끝이 날 엄청난 전쟁이 또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당태종입니다. 형을 죽이고 아버지를 내쫓고 황제 자리를 차지한 사람입니다. 수양제와 비슷한 패륜을 저지른 겁니다. 그가 황제가 된 후 그는 주변의 국가들을 하나하나 제압해 나갑니다. 주변을 모두 제압한 후 그는 마지막으로 고구려를 향해 대군을 이끌고 친정을 감행합니다.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그 뒤를 이었다. 수나라에 이어 장안에 도읍한 당나라는 새로운 중원 통일 왕조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당고조 이연은 수나라 멸망의 교훈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고구려에 대한 무모한 정벌을 포기하고 화해를 추구했다. 고구려에서도
새롭게 등장한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며 화해를 추구했다. 강경한 항전론자였으며 수나라와의 4차 전쟁을 모두 승리로 이끌었던 영양왕은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 평양성 전투에서 결사대를 이끌고 레호아가 이끄는 수나라 수군 수만을 전멸시킨 전쟁 영웅 고건무, 즉 영유왕이다. 당나라는 먼저 고구려에 우호적인 제의를 보내왔다. 고구려에게 수나라와의 전쟁 과정에서 생긴 포로를 교환하자는 제의였다. 화해 조서는 고압적인 문구가 보이지 않았다. 고구려에 대한 태도는 눈에 띄게 부드러웠다. 그가 보내온 조서 내용이 삼국사기에 실려 있다. 수나라 말에 전쟁이 이어져 전장터에서 각기 백성을 잃었고 부모 형제가 서로 헤어져 여러 해가 지났으며 부부가 만나지 못해 원통함을 못 이기고 있다. 지금은 두 나라가 서로 화목하여 도리에 어긋남이 없게 되었도다. 이곳에 있는 고구려인들을 곧 모아 보낼 테니 그곳에 있는 이 나라 사람들을 왕은 돌려보내 서로 백성을 위해 어질고 용서하는 도리를 넓히도록 하자. 영유왕이 국내 중국인을 모두 수색하니 지난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 고구려에 억류돼 있던 사람이 모두 수만 명에 달했다. 영유왕은 이들을 모두 중국으로 돌려보냈다. 당 고조가 매우 기뻐했다고 한다. 영유왕은 더욱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화해를 모색했다. 그는 고구려의 지도를 당나라에 바치면서까지 평화를 추구했다. 당의 사신을 보내 태종이 돌고랑 힐리칸을 사로잡은 것을 축하하고 봉역도를 올렸다. 당고조 때 유화적인 태도와는 달리 당태종은 고압적인 자세를 견지했다. 영유왕이 지도까지 바쳤으나 그는 사신을 보내 고구려의 전승기념탑을 무너뜨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당이 광주사마 장손사를 보내 수나라 전사의 해고를 묻고 제사 지냈으며 당시 세운 경관을 헐어버렸다. 당나라가 도패했던 서안. 이곳 장안성에서 당나라는 또다시 주변 국가들을 침공하려는 야심을 키워나갔다. 당은 직방 낭중 진대덕을 고구려 사신으로 보냈다. 그는 사신으로 와서는 고구려 산천 곳곳을 유람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의 직위는 직방 낭중. 고구려 산천 유람은 군사 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일이었다. 지방 낭중은 兵部一个官员，兵部就相当于外交部和公安部，但直方郎中他主要管的军事地图、关卡这类的这样一个职务。 635년 당나라는 토요콘을 멸망시켰다. 티베트권 지역에 있던 토요콘이 당나라의 서쪽을 위협한다 하여 이정을 서해 도행군 대총관으로 기용해 원정에 나섰던 것이다. 그는 달아나는 토요콘의 뒤를 쫓아 2000리를 질주, 토요콘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토요콘 왕인 명왕을 사로잡았다. 일찍이 중국에서는 없던 전술이었다. 유목민의 전술을 채용하여 역으로 유목민을 제압했던 것이다. The early Tang armies were very much the same. But during the Tang, the changes did start to take place. Most important one is that the Tang cavalry were influenced by Turkish practice. During the 6th century in China, armor had become very heavy and very, very inflexible. And the cavalry often wore complete armor from head to foot. The horses were armored as well. But this kind of equipment is not very suitable for long distance campaigns. While they were fighting within China, this was very effective. But the Tang began to undertake campaigns over greater distances into Central Asia.
and they began to abandon some of this heavy armor. 이정은 이정병법에 창한 자. 전통적인 병수를 배척하고 기동성을 중시하는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했다. 그는 당태종과 함께 당 최고의 전략가였다. 당은 640년에 고창국을 침공, 멸망시켰다. 당태종의 입조 요구를 고창왕이 병을 핑계로 거부하자 대군을 동원했던 것이다. 고창국은 설마 당군이 사막을 건너 멀리 서역까지 오겠는가 하고 방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당의 대군에 당하고 말았다. 고창국의 국도였던 고창고성. 당태종은 주변의 오아시스 나라마저 하나하나 정벌해 나갔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경우 당나라의 후방을 교란시켜줄 나라들이 모두 사라져간 셈이다. 사신 진대덕이 고구려에서 돌아왔다. 고구려의 침공에 필요한 지리 정보를 입수해 왔을 것이다. 고구려가 고창의 멸망을 듣고 두려워하여 좁대가 평상시보다 더하였습니다. 고구려는 본시 한사군의 땅이다. 내가 군사 수만을 내어 요동을 친다면 그들은 반드시 국력을 기울여 요동을 수비할 것이다. 그러면 수군이 동네에서 바닷길로 평양에 가서 수륙 양군이 합세하면 멸망시키기 어렵지 않다. 다만 산동의 주연들이 아직 회복되지 못했으므로 그들을 괴롭히고 싶지 않다. 고구려를 치다가 수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태종은 또다시 고구려 침공에 대한 미련을 내보이고 있었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할 의도를 내비치자 고구려도 전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영유왕은 천리장성을 축조하도록 지시합니다. 북쪽 부여성에서 동남의 바다, 즉 발해만까지 천리장성 공사는 16년간 계속됩니다. 삼국유사는 이때의 어려웠던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신암역 여경. 남자는 모두 성 쌓기에 동원되고 여자가 밭을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고구려 백성 모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고구려는 총력을 기울여 당나라의 침략에 대비해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천리장성 축조를 감독하는 장수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당나라의 저자세 외교를 벌이던 영유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바로 당나라의 침공구실이 되고 맙니다. 642년 연개소문에 의해 정변이 일어났다. 그는 당나라와의 화해를 추구하던 영유왕과 수많은 대신을 살해했다. 그리고 스스로 망리지에 올라 실권을 장악했다. 연개소문의 등장은 당나라와의 관계에서 굴복하지 않고 강경하게 나갈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고구려와 당나라, 두 나라 충돌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갔다. 당나라에서는 박주자사 배행장이 고구려를 토벌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고구려 왕 무는 사신과 조공을 그치지 않았는데 흉악한 신하가 살해했다. 짐의 슬픔이 매우 크고 잊을 수가 없다. 상중임을 틈타 공격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산동의 황폐함 때문에 머뭇거릴 뿐 나는 병사를 일으키라는 말을 참을 수가 없노라. 당태종은 다시 한번 고구려 정벌의 의지를 드러냈다. 연개소문의 영유왕 사례를 핑계로 고구려 정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런데 이 시기 신라가 당나라에 사신을 보냈다. 신라는 고구려가 당으로 가는 길을 막고 백제와 함께 신라를 침공한다며 구원을 요청했다. 신라는 우리나라에 귀의하여 조공을 끊이지 않는 나라이니 백제와 함께 군사를 거두지 않고 또다시 신라를 친다면 내년에는 군사를 일으켜 그대 나라를 칠 것이요.
그러나 연계 소문은 굽히지 않았다. 지난번 수나라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 신라는 그 틈을 타서 우리 땅 500리를 침략했으니 그 땅을 돌려주지 않는 한 싸움은 그칠 수 없을 것이오. 당의 최후 통첩을 연계 소문은 거부했다. 이에 당나라는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 644년 초 위정을 식량 운반 책임자로 선발해 영주로 군량을 운반했다. 전쟁이 임박해져 오자 고구려는 마지막으로 당의 백금, 즉 은을 보내며 전쟁을 피해보려고 했다. 그러나 당태종은 오히려 고구려 사신들을 모두 감금하라 지시했다. 고구려를 침공하기 위한 당태종의 집념은 집요했다. 그는 수나라의 고구려 침공에 종군했던 신하 정원숙을 불렀다. 정원숙 역시 대부분의 신하들과 마찬가지로 고구려 원정이 성공할 수 없음을 말했다. 요동은 길이 멀어 양국을 수송하기가 곤란하고 고구려는 성을 잘 지킴으로 갑자기 항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금일은 수나라와 비교할 바가 아니니 공은 따르기만 하라. 당태종은 신하들의 만류를 듣지 않았다. 그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당태종의 독단적인 선택은 또다시 요동 벌판을 전쟁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这个唐太宗认为自己军事才干很卓越，就想趁着这个情况，说把隋朝没有完成的任务完成了。说隋朝四次出兵都没有打仗，都没有打赢，那么我要趁着利用士大夫的余力啊，你们的士大夫们就文武官员的力量，要削掉这个耻辱。所以他当时这个想的非常天真。 당태종은 전쟁을 결정하고 백성들에게 조칙을 발표했다. 옛날 수양제는 백성을 잔악하게 대하고 고구려 왕은 그 백성을 어질게 대하였다. 반란이나 꿈꾸는 군대가 안온한 무리를 친 까닭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지금 우리가 이기는 이유를 말하자면 대국이 소국을 치고 순리로서 역적을 토벌하며 다스림으로 난리를 제압하고 편안함으로 수고로움을 치고 기쁨으로 원한을 갚는 것이니 어찌 이기지 못하겠는가? 백성에게 포고하노니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고구려를 침공하기 위한 명분 쌓기는 여기서 끝났다. 고구려에 이기지 못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는 백성과 신하들에게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신념을 심어주어야 했던 것이다. 당태종은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고구려 원정을 결정합니다. 수나라의 교훈을 잘 알고 있었기에 군량 보급 문제를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 대군을 모으지 않고 소수 정예병 위주로 선발해 출정을 합니다. 그 스스로 수많은 전투 경험을 가진 장군 출신이었기에 자신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과연 당태종이 고구려를 멸망시킬 것인가? 아니면 당나라가 수나라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고구려로서는 힘들게 수양제의 침략을 물리친 후 30년 만에 또다시 중원의 패자와 일전을 겨루어야만 했습니다. 645년 2월, 당태종은 장안을 출발했다. 요동은 본래 중국 땅이지만 지난 시절 수나라가 네 번이나 군사를 일으켰는데도 얻지 못했다. 짐이 지금 동쪽을 정발하여 부모 형제가 요동에서 죽은 중국 자제의 원한을 갚으려 하노라. 전쟁은 시작됐다. 당태종은 이세적을 요동 도행군 대총관으로 삼았다. 2월 중에 이세적은 유주, 즉 오늘날의 북경을 출발 요동으로 향했다.
당태종은 말 한 장 뒤에 손수 비옷을 묶으며 전의를 다졌다. 이세적은 통정진에서 요수를 건너고 현토성과 신성으로 몰려왔다. 대군이 신성에 도착하자 성 안에서는 놀라서 감히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신성은 지금의 요령성 무순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게 지금 예, 고이산 산성으로 되어 있는데 고이산이라는 것은 하늘을 말하면 중국말로 고을산입니다. 고을산 역시 고려산이란 말입니다. 예, 고려산 산성이고 이것이 저, 예, 흑성이고 예, 이, 고려 시기는 신성 유적 자리입니다. 예. 신성은 토성이었기 때문에 성의 흔적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다. 단지 자세히 보면 솟아오른 흙둔덕이 이곳에 옛날에 성벽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이곳에서 고구려 군사들은 몰려든 당의 대군과 대치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신성은 고구려 성에서 이 료동으로 가는 데서 제일 마지막 산성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를 수나라나 당나라나 고구려를 치면서 이 신성을 함락시켜야지만이 이쪽에 뒤에 가는 그 봉황산성이라든가 여러 그 산성을 진공할 수 있는 그런 요새입니다. 당의 대군이 몰려들자 성은 문을 닫고 일제히 수성전에 들어갔다. 그 사이 다른 성들이 하나씩 함락돼 가고 피해는 속출했다. 신성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성을 굳게 지켜 피해를 입지 않았다. 장검이 요수를 건너 건안성에 이르러 우리 병사 수천인을 죽였다. 도종이 계모성을 공격, 성을 함락시키고 1만 명을 포로로 잡았다. 고구려로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큰 피해가 발생했다. 당은 수나라와 달랐다. 수나라의 침공 때 하나도 함락되지 않았던 고구려의 성들이 함락되기 시작한 것이다. 당군은 강제로 징집된 인원보다는 사기 충천한 자발적 전쟁 참가자로 구성했다. 또한 새로운 전술이 있었다. Tang armies were also more flexible on the battlefield. They were better commanded. They had very good officers, and they were used to fighting by maneuver, by outflanking an enemy, attacking them from behind, operating in widely separated units in order to do this, rather than the heavy masses that the Sui army was used to. 당나라 군대라는 말이 한국사에서는 허약한 군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였고 그리고 주변 이민족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된 군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나라 전쟁이라는 것은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략가와 가장 뛰어난 장군과 그 후에 천년을 이어가는 새로운 전술 그리고 가장 훈련이 잘 된 군대 그리고 전투 경험이 풍부한 군대와 고구려가 마주친 겁니다. 아마도 한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와 마주쳤던 것이 고구려와 당의 전쟁이라고 생각됩니다. 645년 5월, 당태종은 정예병을 이끌고 요택을 건너오고 있었다. 요택은 오늘날의 요하 하류 일대. 요서 지역에서 요동 벌판을 남쪽으로 가로질러 요동으로 갈 때 거쳐야 되는 곳이다. 지금의 반금시 주변에는 곳곳에 끝이 보이지 않는 갈대숲의 늪지대가 펼쳐져 있다. 당태종은 요택에 이르렀지만 진흙길이 200리나 되어 통과할 수 없었다. 흙을 펴 길을 만들고 다리를 만들어 요택을 동쪽으로 건넜다.
장태종은 요택을 모두 건넌 후 병사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 도화 장비를 모두 불태워버렸다. 전장은 어차피 피로 물들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요동성을 구원하기 위해 보장왕이 신성과 국내성의 보병과 기병 4만을 보냈다. 당나라군과 고구려군이 합전했다. 고구려군 4만은 의외의 성과를 거두었다. 당 행군 총관 장군예가 고구려와의 싸움에서 불리해지자 도주했다. 첫 대회전에서 당이 패배했던 것이다. 요하를 건넌 당태종이 도착했다. 요동성 서남에 있는 마수산에 주둔했다. 퇴주했던 행군 총관 장군예를 불렀다. 행군 총관 장군예는 참형에 처했다. 당태종이 머물렀던 마수산은 요양시에서 서쪽으로 불과 1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조그만 산이다. 당태종은 마수산에 주둔하면서 요동성 공격을 총지휘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 수산으로 불리고 있다. 이 수산은 이 요양 일대에서 예, 평지에서 하나의 그 예, 몇 달을 헌, 예, 서산한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예, 이 수산이 수산말이 오르면 이 요양시하고 이쪽이 이 요동벌이 환히 한눈에 안겨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특히 당태종이 자기 군사들을 요동 질러왔을 때 여기에 자기 그 사령부를 앉혔던 것입니다. 주위부를 앉혔던 곳이요. 수양제가 몇 차례 공격하다가 끝내 함락시키지 못한 요동성. 평지성이지만 태자하와 성 아래 물을 담아주는 해자를 방어망으로 삼아 버텼을 것이다. 요동성 앞에서 이세적군이 주야 휴식 없이 12일 동안 연속 공격을 퍼부었다. 그때 당태종이 정병을 이끌고 합세했다. 당군이 성을 수백 겹으로 둘러싸니 북과 고함 소리가 천지를 흔들었다. 당군은 포차를 벌려놓고 대석을 날렸다. 돌은 300번이나 날아와 성에 맞으니 맞는 것마다 무너졌다. 그 위력에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했다고 한다. 포차의 위력에 대해서는 병서에 잘 나와 있다. 포석차는 인력으로 돌을 쏘아보내 성벽을 파괴하거나 건물을 파괴하는 투석기. 투석기 같은 경우는 서양과 동양에서 그대로 다 쓰입니다. 그런데 서양의 투석기는 이제 특징이 기계적 힘으로 이제 돌을 날립니다. 근데 중국 투석기는 특징이 무조건 사람이 잡아당겨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잡아당길 때 투석기가 무한정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송나라 때 편찬한 무경청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표준적인 투석기 중에서 가장 큰 것이 250명이 잡아당기고 60km 되는 돌을 한 100m, 70m 정도 날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표준적인 개념이고 실제로는 뭐 수천 명이 잡아당겨서 만드는 거대한 투석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석기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 실제로 투석기는 어떻게 작동되는 것일까? 소형 투석기를 실제로 만들어 보았다. 밧줄이 많이 연결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포를 당길 수 있게 된다. 더 굵고 튼튼한 나무를 사용하고 인력을 더 동원하게 되면 무거운 돌을 더 멀리 날릴 수 있게 된다.
이 투석께서 날아오는 돌에 요동성이 부서졌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벽을 넘어 밤낮으로 날아오는 돌은 성한 사람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당군이 포차를 벌려놓고 대석을 날려 요동성 곳곳이 무너졌다. 성이 무너지면 요동성 사람들은 이를 나무로 막았다. 그러나 포차의 위력은 매우 강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무를 쌓아 누각을 만들고 그물을 엮었으나 막지 못했다. 요동성의 운명이 위태로워지자 성 안에서는 미녀를 단장해 신으로 삼았는데 무당이 말하기를 주몽이 기뻐하시니 성은 반드시 온전하리라. 요동성 안의 사람들은 이 말에 모두 힘을 내어 분전했다. 그러나 상황은 당나라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말았다. 당군이 바람을 피고 성의 서남루에 불을 지르자 성 안은 불에 휩싸였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정예병사 1만과 남녀 주민 4만이 포로로 잡히고 말았다. 삼국사기는 이때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우리 군사가 역전했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죽은 자가 1만 명이다. 요동성이 결국 함락됐다. 요동성의 군량 50만 석도 당군의 수중에 넘어가고 말았다. 요동성을 함락시킨 당태종은 백암성으로 향했다. 백암성은 요양시에서 동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백암성은 고구려 성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이다. 가공된 돌로 기단을 만들어 1400년이 지나도 허물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이 성의 남쪽 성벽은 태자하의 절벽 위에 세워져 있다. 절벽을 성벽으로 삼고 나머지 삼면에는 높고 튼튼한 인공 성벽을 쌓았다. 어떤 적도 들어오기 힘든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그러나 전투는 제대로 벌어지지도 않았다. 요동성 함락 소식을 들은 성주가 당태종의 군대가 몰려오자 성민들 몰래 투항을 해버렸기 때문이다. 요동성의 함락에 이은 백암성의 투항으로 고구려 방어선이 위태로워지기 시작했다. 바다를 건너온 수군의 공격에 비사성이 함락되고 요동성, 계모성, 백암성이 함락됐다. 고구려의 피해는 걷잡을 수가 없었다. 이제 당군은 안시성으로 향했다. 안시성은 요령성 해성시 인근에 있는 영성자 산성. 성은 오목한 계곡에 위치하고 있는데 입구에는 인공적인 성벽을 만들어 막았다. 성은 산등성이를 따라 연결돼 있는데 성벽의 전체 길이는 2.5km에 달한다고 한다. 이제 고구려의 운명이 안시성 성민들에게 달려있게 됐다. 당군이 진군해 안시성 주변에 주둔하면서 성을 포위하자 고구려 구원군 15만이 도착했다. 이들은 성 동남쪽 판리되는 산에 주둔했다고 한다. 지금은 당태종이 중원의 무리를 이끌고 오니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서 취할 계략은 군사를 멈추어 싸우지 않고 시위를 오래 끌면서 기병을 분견하여 그 양도를 끊는다면 양식이 떨어져 싸우려 해도 싸울 수 없고 돌아가려 해도 길이 없으니 곧 이길 수 있습니다.
당군이 포위하고 있는 안시성 앞. 고구려는 당군이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었지만 고구려 구원군의 고연수 고해진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섣불리 출전하여 당나라 군대와 싸웠다. 이 전투를 주필산 전투라고 부른다. 장손 무기해군이 고구려군의 배후를 찼다. 그리고 당태종이 정면에서 산을 올랐다. 당군의 공격에 15만 구원군이 허물어지고 말았다. 안시성 외곽에서 벌어진 이 주필산 전투에서 장수 고해진 고연수가 사로잡혔다. 그리고 3만의 고구려군이 전사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일방적으로 고구려가 패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일찍부터 있었다. 고구려와 말갈 연합군이 사방 십리에 펼쳐 있자 태종이 이를 보고 두려워했다. 주필산 전투 때 고구려군이 당의 육군에 거의 승리해 갈 즈음 태종이 이세적의 깃발이 포위되었음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 당시의 정황을 정확히 알려줄 사서가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저기가 안시성입니다. 안이 오목하게 돼 있죠? 당나라 군대는 밖에서 성을 공격하고 안시성 성민들은 이 계곡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안시성 쪽으로 당나라군이 몰려들자 고구려 보장왕은 안시성을 구하러 구원군 15만을 보냅니다. 안시성에서 남쪽으로 8리 떨어진 곳에 고구려 구원군 15만이 주둔합니다. 그러나 전투에서 당나라군의 참패를 당하고 말았던 것으로 중국 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곳곳에서는 당시 고구려가 위급했던 것이 아니라 거꾸로 당태종이 연계 소문에 쫓겨 죽음 직전까지 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이하 당태종 한마처. 청나라 때의 만주 지역의 지리서 성경통지입니다. 언이하라는 강이 당태종이 고구려군에 쫓기다 늪에 빠져 생명이 위험했던 곳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반격이 만만치 않았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안시성이 함락된다면 당나라는 여기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건앙성을 함락시키고 평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고구려의 운명은 이제 안시성 성민들에게 달려있는 셈이죠. 안시성 앞에는 당나라의 대군이 포진하고 있고 안시성을 구원하러 온 고구려 구원군 15만은 전투에서 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계소문은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연계소문은 오늘날의 무순에 있던 신성 주변에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계소문은 안시성 앞에서 대군이 전투 중인 상황에서도 멀리 고비 사막에 사신을 보내 전쟁을 국제전으로 확대시키려 하고 있었다. 연계소문은 주필산 전투 패배 후 말가를 지켜 설현타 왕 진죽환에게 재물을 먹였다고 한다. 안시성의 농성전이라는 것도 원군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속적인 어떤 포위 공격에는 안시성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구려가 유일하게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서북방의 그 강자 설현타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군대를 중국의 장안 수도죠. 그쪽으로 군대를 돌릴 때 안시성 앞에 있는 당군은 철수할 수 있습니다. 당태종이 친정을 나설 때 신하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일이었다. 황제가 장안을 비우고 있을 때
북방 유목군대가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었던 것. 연개소문의 뇌물 전략은 헛되지 않았다. 설현타가 꿈틀거리다가 결국 이해 말 수만의 기병으로 당을 공격하게 된다. 고구려는 당나라의 공격에 맞서 북방뿐 아니라 멀리 중앙아시아 지역에까지 사신을 파견했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압 궁전 벽화. 고구려가 당나라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던 시기 이곳에는 강국이 있었다. 이 벽화는 강국의 왕궁 벽에 그려진 것이다. 이 벽화에 남아있는 글씨를 토대로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가 밝혀졌는데 그림은 아흐르만 국왕 시기인 650년 무렵의 일을 그린 것이다. 당시 고구려 사신의 모습이 남아있다. 환두대도를 차고 머리에 조우관을 쓴 모습이 선명히 남아있다. 강국 아흐르만 왕이 치세하던 650년 무렵은 연개소문이 당나라와 전쟁을 치르고 있던 때였다. 고구려는 단순히 전쟁만 한 것이 아니었다. 돌궐, 설현타, 그리고 멀리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동맹을 찾아 사신을 파견하고 있었다. 당나라의 후방을 교란시키기 위해 고구려 사신은 수만리 떨어진 중앙아시아에 나타난 것이다. 안시성 남쪽에 고려성이 있다. 바로 건안성이다. 성은 비교적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둘레가 5km 정도 될 정도로 비교적 큰 성이다. 건안성도 안시성과 매우 흡사하다. 골짜기의 한 면을 인공적으로 막고 골짜기 전체를 성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성 입구에는 계곡을 막고 있는 작은 산이 있다. 이 토산이 바로 성벽이다. 산처럼 보이는 이 성벽은 높이가 20여 미터에 달한다. 그런데 자세히 흙절벽의 표면을 털어내보면 한눈에도 이 성벽이 그냥 흙을 쌓아 만든 것이 아님이 드러난다. 흙으로 된 성벽에는 벽돌을 쌓은 듯 층이 드러나는데 흙을 한층 한층 다지면서 쌓아 올린 판축 기법의 흔적이다. 이 성벽의 폭은 무려 60m에 달한다. 높이 20m, 폭 60m의 성벽을 이렇게 쌓은 것이다. 그러나 당태종은 이곳 건안성이 약하니 안시성보다 먼저 이곳을 공격하자고 했다. 건안성과 안시성, 어느 것을 먼저 칠 것인가? 당태종과 이세적의 의견이 엇갈렸다. 건안성은 군사가 약하고 양식이 적으므로 불의에 나아가 친다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대가 먼저 건안을 치는 것이 좋겠다. 건안이 함락되면 안시는 내 수중에 있게 된다. 건안성은 남쪽에 있고 안시성은 북쪽에 있는데 지금 안시성을 넘어 건안성을 치다가 만일 고구려인이 우리 양도를 끊으면 장차 일 어찌하겠습니까? 먼저 안시를 치는 것만 갖지 못하니 안시가 함락되면 북을 올리며 진군하여 건안을 취할 것입니다. 그대를 장수로 삼았으니 어찌 그대의 책략을 쓰지 않으리요? 우리의 일을 그르치지 말도록 하라. 이세적의 의견에 따라 안시성을 먼저 공격하게 된다. 당군과 교전하기를 하루 6-7회. 안시성 사람들은 당태종의 깃발을 보며 성 위에 올라 북을 치며 소리 지르니 당태종이 노했다고 한다. 이에 이세적이 당태종에게 말했다. 성이 함락되는 날에
남자는 모두 구덩이에 넣어 죽여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안시성 안에 전해지자 고구려 군사는 더욱 분전했다고 한다. 당군은 오래도록 안시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었다. 당태종이 안시성 내부의 사정을 듣고 말했다. 성을 포위한 지 오래여 성 중에 밥 짓는 연기가 날로 미약해지는데 지금 닭 돼지가 심히 시끄러움은 반드시 군사들을 잘 먹여 밤에 나와 우리를 습격하려는 것이니 마땅히 군사를 어미하여 이에 방비하라. 밤이 되자 안시성 병사 수백 명이 몰래 줄을 타고 내려왔다. 당태종의 말처럼 안시성 군사들은 야간 기습으로 당을 공격하려 했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던 당군의 역습을 받아 수십 명이 살해되고 말았다. 성이 함락되지 않자 당군은 충찰을 동원해 성을 쳤다. 성벽이 무너지면 안에서는 목책을 세웠다. 당군은 안시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60일 동안 50만 명의 인력을 동원해 주야로 쉬지 않고 인공산을 쌓았다. 성벽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성 안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다. 흑산은 성의 동남 모서리에 쌓았다고 한다. 그러나 흑산이 완성되자 오히려 안시성 군사들이 출전 흑산을 점거하고 말았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3일을 싸웠으나 안시성 군사를 이길 수가 없었다. 당태종은 토산을 지키던 장수 부보계를 참형에 처했다. 시간은 점차 고구려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당나라의 군량이 부족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고 있었다. 결국 당태종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철수를 결정했다. 수양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몸소 흙을 나르고 부하들의 상처를 입으로 빨아주기까지 하며 전쟁을 진두지휘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In fact, the Chinese were defeated again because they hadn't broken through into Korea. They had not achieved the submission of the Korean king or captured the Korean capital. Certainly say that the military accomplishments of Koguryo are extremely impressive, that this was a great military power, one that was able to defend itself successfully, repeatedly against Chinese invasions. In 598, in 612, in 613, in 614, in 645. And this is a very significant accomplishment. If you consider the size of China, the resources that China could bring to bear against Koguryo. So I think in the big picture of world military history, I think Koguryo definitely deserves a very honorable mention. 당태종은 요동성 앞에서 요수를 건넜다. 200리 요택에서는 풀을 베다 길을 메우고 수레로 다리를 삼고 건넜다. 바람과 눈보라로 군사들 중 죽눈이가 많았다. 당태종은 고구려 원정을 후회했다. 위증이 만일 있었다면 나로 하여금 이 원정을 하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위증은 직언과 극간을 서슴지 않던 시중 위증을 말한다. 당태종은 가까스로 유성에 도착했다. 그리고는 죽은 군사들의 해골을 모아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냈다. 태종이 가슴 아프게 울자 눈물을 줄줄 흘리지 않는 병사가 없었다. 이를 전해들은 중국인들은 전쟁에서 자식이 죽었으나 황제가 자식을 위해 울어주었음에 감격했다고 한다. 수나라는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고 말았으나 당태종은 패전에도 불구하고 나라만은 보존할 수 있었다.
그것이 그의 공으로 남았다. 수양제가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고 말았다는 것을 당태종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양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고구려에 패합니다. 단순히 패한 정도가 아니라 고구려에서 철수할 때는 늪지대인 요택에서 많은 군사들이 얼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 건너올 때 사용했던 도하 장비를 모두 불태워버려 늪지대를 통과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당태종은 군사를 이끌고 늪지대로 철수합니다. 위성사진을 한번 보시죠. 여기가 바로 요택 지역입니다. 지금은 비록 많은 부분들이 논으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곳곳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갈대숲이 남아있습니다. 당태종은 안시성에서 철수할 때 안시성 성주에게 그 충성심을 칭찬하고 비단 백피를 하사하고 떠났다고 중국 사서는 전합니다. 과연 그럴 여유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여유 있었던 당태종이 왜 좋은 길로 가지 않고 굳이 험한 늪지대를 택해 수많은 병사들을 죽음으로 이끌었을까요? 자칫 통감에는 이해하기 힘든 기사가 있다. 당나라의 피해가 너무 적게 되어 있다. 말에 10에 7, 8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는 기록에 따라서는 1200명, 2000명 정도밖에 안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들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당태종은 영주에 도착해서 죽은 장병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줍니다. 죽은 자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자신도 거기서 직접 수레를 밀 정도로 아주 고생고생해서 탈출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당군의 피해가 너무나도 엄청났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당군이 겨우 피해가 2,000명이었다면 그 이후에 반전 논의가 나와 있지 않았을 것이고 당태종도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말을 스스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는 말뿐만 아니라 사람도 당의 군사력도 엄청나게 많이 손상됐다고 볼 수 있겠죠. In later years, he insisted on seeing the court diary that officials had written of the events of his reign, which traditionally in China was not done. The emperor was not allowed to see the diary written about his own reign. He insisted on seeing it and editing it and rewriting it. So he was very good at making himself look even better than he was. And I think that's what happened here. He went to a lot of trouble to make it look as though he'd won a battle and won a campaign, as in fact, from an unbiased perspective, it can only be seen as a defeat. 장안으로 돌아온 당태종은 고구려와의 패전 충격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었다. 내가 천하의 무리를 이끌고 작은 오랑캐에게 괴로움을 당한 것은 무슨 일이냐? 이는 도종이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급해서 내가 생각지 못했다. 도종이 안시성을 두고 평양으로 진격하자고 했었던 것이다. 당태종은 이를 듣지 않았음을 후회했다. 647년, 그는 다시 고구려를 원정하자고 제안했다. 방현령이 상소를 올렸다. 지금 무지한 군사들을 몰아다가 창칼 아래 간과 내가 땅에 떨어져 비참하게 죽게 하는 것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만일 고구려가 신절을 어기면 죽여도 가하며 우리 백성을 침여하면 멸망시켜버려도 가하며 중국의 근심이 된다면 제거해도 가합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조건이 없는데도 폐하는 중국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당태종은 649년 죽었다.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황제로 평가받는 그이지만 고구려 원정은 그의 가장 큰 실책으로 남겨졌다. 그는 죽어서야 고구려에 대한 미련을 잡았다. 고구려 원정을 그만두라는 유언을 남겼던 것이다. 고구려는 살아남았다. 침략을 막는 데 성공했고 방어전에서도 승리했다. 역사는 승리의 가장 큰 요인이 고구려인의
굴복하지 않는 의지라고 평가하고 있다. 평양의 외로운 군사로서 큰 군사를 대적하여 전승을 거두었으니 장하다. 당태종이 안시정 싸움에서 패하고 그 뒤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하였으나 모두 이기지 못하고 섬멸되었으니 천하 후세가 우리 동방을 강국으로 여겨 감히 함부로 침범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고구려는 당태종의 침략을 물리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진 계속되는 전쟁에도 여전히 승리합니다. 고구려는 비록 마지막에 내분이 일어나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고 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지만 중국 통일왕조와의 70년 전쟁 동안에는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수문제의 30만 대군의 침략에서부터 수양제의 100만 대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했고 중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성군으로 알려진 당태종에게도 참패를 안겨주었습니다. 중원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인구로 수나라와 당의 대군을 막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역사서 동사강목은 이러한 고구려의 승리 때문에 그 후 천하가 우리 동방을 강국으로 여겼고 우리를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당의 침략을 막아냈던 고구려의 힘, 그 힘이 수많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건재할 수 있는 밑바탕이었던 것입니다.